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슨 클리닉의 승용구가 황준우입니다. 오늘 100억짜리 레슨, 저번주에 올린 35탄의 연장 36탄입니다. 35탄에 제가 뭘 올렸냐면 제목에 필드 싱글 이상의 필수 파워 페이드 치는 법, 그리고 이제 썸네일에 서핑보드, 뜬금없이 서핑을 올려놨죠. 근데 여기 이제 35탄을 꼭 보셔야 됩니다. 35탄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자동차 운전하면 그냥 앞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운전하면 뭐 후륜구동이나 전륜구동이나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뭐 스팅어 아니면 G70 같은 거를 이제 트랙에서 타면은 여러분들이 핸들을 꺾고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왼쪽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뒤에 바퀴가 움직이기 때문에 뒤축을 틀어야 이게 내가 왼쪽으로 하고 뒤축을 틀어야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후륜구동이 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뭐 스팅어를 가지고 드리프트를 하면은 경찰서에 잡혀가야겠죠. 그래서 이 후륜구동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서핑입니다. 서핑은 무조건 파도를 딱 타서 올라가자마자 초보들도 무조건 파도는 뒤에서 미니까 내가 막 떠밀려가는 느낌이, 그게 이제 후륜구동이에요. 너무 또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저 35탄을 보시고 저 후륜구동에 트는 느낌으로 제일 뭔가 쉽게 내면서 골프에서 거리뿐만 아닌 점수를 내기도 가장 좋은 게 이 후륜구동, 후륜 뒤쪽, 내 뒤축을 틀어가지고 이쪽으로 치면은 나오는 파워페이드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36탄의 내용이 뭐냐면 이 뒤축을 틀고 후륜구동으로 이렇게 공간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이 스윙으로 지금 난리 난 선수가 있죠. 정말 탈고주의 전성기를 뛰어넘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정말 미친 선수가 있죠. 스카티 셰플러 세계 1위. 마스터즈도 이번에 재패했고, 어떻게, 와, 그 기세를 언제 꺾을 수 있을지, 계속 이 기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카티 셰프들을 보면 스윙이 진짜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떻게 저런 스윙으로 그렇게 뭐 로리 맥길로이 아니면 스윙이 완벽한 그런 선수들을 뛰어넘고 그런 선수들을 압도시킬 정도로 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스윙을 보면은 꼭 레슨가들이나 아니면은 정석, 뭐 몸통을 돌리고 타이거즈의 그런 뭐 팔 쓰지 말고 정말 정확하게 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런 스윙은 스카티 셰플러만 가능하고 절대 저런 스윙은 배우면 안 된다. 아마추어는 저 스윙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데, 아마추어야말로 실제 여러분들이 골프에서 특히 필드에서 점수, 거리도 잘 내고 방향성도 좋고 그 다음에 점수까지 잘 내려면 스카티 셰플러의 스윙을 따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36탄에 이제 스카티 셰플러의, 예전에 스카티 셰플러의 스윙도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스카티 셰플러의 스윙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뭔가 자신의 머릿속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저게 무슨 스윙이냐, 제가 말하는 스윙이냐고 하는데, 스카티 셰플러는 스윙 궤도가 어퍼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후륜구동으로 틀어서 오라고 했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백스윙이 올라가면 당연히 체가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이쪽으로 나가면서 인아웃으로 치면서 이제 드로우를 치는 그런 이제 로리 맥길로이나 아니면 그런 스윙이 정석이라고 생각하고 엎어져서 들어오면은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골프는 또 세뇌를 처음에 심하게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엎어서 들어오는 궤도를 여러분들은 시도라도 한번 해봤어요? 시도를 안 하죠. 그냥 엎어서 치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프로나 아니면은 끊임없이 레슨에서 그걸 고치어라. 절대 엎어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엎어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의도를 해서 하는 게 아닌 그냥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엎어서 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엎어치기를 잘하려고 그렇게 연습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 더댄서진, 제 이제 닉네임이 더댄서진이니까 더댄서진 엎어치기 하면은 예전에 제가 엎어치는 스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막 1번 아이언으로 엎어치고 있는데, 실제로 스카티 셰플러의 궤도를 보면 백스윙이 이렇게 오죠. 그러면 보통은 백스윙의 궤도에 대비해서 그 라인 그대로 오면 원플레인 스윙, 뭐 타이거즈 그런 선수들이고, 아니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이 라인 대비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선수들은 이렇게 인아웃, 드롭, 뭐 샬로우 하는 뭐 로리 맥길로이나 아니면은 누구지? 가르시아, 세르기오 가르시아처럼 그렇게 내려온 선수가 있는데, 스카티 셰플러는 이렇게 올라간 대비 더
위에서도 합니다. 거의 원플레인 스윙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에서 들어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위에서, 요렇게. 그래서, 이것도 용어예요. 그래서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또 뭐, 말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제가 한번 쳐볼게요. 스카트 셰플러가 또 특이한 점이, 여러분들은 백스윙을 하고 이제 가면은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왼쪽에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 뒷굽도 이렇게 도는 요런 스윙이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카트 셰플러는 오히려 오른발이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치죠. 배치기도 하면서. 그래서 저는 뭐 춤을 추니까 잘 따라합니다. 잘 보세요. 그냥 간단해요, 그 스윙은.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페이드가 나옵니다. 쉽게 칠수 있는 스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스윙은 희한하지만 굉장히 쉬운 스윙이에요. 다시 한 번만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은 페이드가 굉장히 예쁘게 나고 파워가 굉장히 많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스윙이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100억짜리 레슨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개념을 알려드려야 되죠. 제가 엎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때뭘 하나 뺀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엎는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항상 뒤에 붙는 단어가 뭐냐면 엎어친다라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엎어치는 거를 교정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그걸 이제 프로한테 잔소리 듣고 엎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스카티 셰플러는 엎어치는 스윙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엎어 들어오는 스윙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제가 100억짜리에선 35탄에 올린 엎어서 들어와서 왼쪽을 통과하는 스윙이에요. 이게 개념을 모르고 이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엎어치는 스윙으로 안 좋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엎어치는, 여러분들이 엎어치는 거를, 엎어치는 스윙이 익숙하고 그냥 공을 맞추기는 쉬운데, 갑자기 레슨을 한다라고 뭔가 엎어치는 게안 된다라고 이거 샬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런 스윙이 좋기는, 모양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항상 뭐 10년, 20년, 30년 엎어친 사람이 그거를 고친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엎어치는 사람, 특히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엎어 들어오지만 스카티 셰플러처럼 폼은 그렇게 특이하지만 공만 잘 날라가고 그다음에 골프가 쉬워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퍼 들어오는 스윙만 익숙해지면 돼요. 그러면 이 어퍼 들어오는 스윙이 뭐냐?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퍼 치는 스윙을, 왜 이게 제가 친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눈앞에 있는 공이 보이면 그냥 갖다 쳐요. 그리고 갖다 치면서 공이 어디로 날아가요? 왼쪽으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제가 100억짜리 했으니 자꾸 말하는 왼쪽이 앞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을 치면 앞으로 날아가니까. 뭐, 바람도 앞바람이 불고 여기에 뒷바람이 분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퍼 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서 공을 치면서 왼쪽이 앞이니까 왼쪽 앞으로 이렇게 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칩니다. 왼쪽으로 몸을 열고 왼쪽이 앞을 보면서 이렇게 공을 바로 때리는. 근데 스카티 셰플러는, 제가 말했죠, 프로들은 여기가 앞이라고. 내가 공을 어퍼 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와서 업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프로들은 여기가 앞이 아니라 했죠. 여기가 앞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업어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업어 들어오는 궤도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들어오는 요 상태에서, 그럼 제가 앞이 어디예요? 제 앞은 여기. 여러분들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디든 여기가 앞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앞은 여기가 앞에서 이제 앞쪽이 이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상태, 내가 이제 다운스윙으로 내려오는 그 궤도에서 내 앞은 카메라가 앞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퍼 치는 게 아닌 어퍼 들어와서 왼쪽 공간을 통과를 하는 스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들어갔다,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서 앞이 뒤에서, 오른쪽 뒤에서 앞이라는 곳이 이 카메라 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가 앞이라고 생각을 하고 왼쪽에 있는 이쪽 공간을 뒤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카티 셰플러의 스윙은 이렇게 요렇게 엎어서서 이쪽 공간을 앞에서 뒤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통과를 하는데 이 오른쪽이 이쪽으로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른쪽이 무조건 가는 게 아까 말한 여기가 앞이니까 그냥 이렇게 몸을 돌려야 되는데 스카티 셰플러 이 상태에서 여기가 앞이고 이로 뒤로 통과를 해야 되냐? 그러면 통과하는데 그 통과하는 스피드라든지 에너지를 더 실어주기 위해서 오른발이 뒤로 빠져야 돼. 그리고 이 스윙이 뭐냐? 어? 어디 갔지? 아이스하키 스윙입니다. 아이스하키도 거의 엎어치는 스윙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하키 스윙을 골프장에서 그냥 아이스하키 스윙 그렇게 이렇게 뒤로 빼는 이런 스윙으로 해서 페이드를 알려서 지금 미친 성적을 내고 있는 게 스카티 셰플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스카티 셰플러가 그렇게 뜨기 전에 옛날 때부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제이미 세드로스키라는 선수 자체가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의 세계 장타대회 선수이기 때문에 옛날에 아이스하키 저는 몇 번 이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아이스하키 장비거든요. 저는 아이스하키를 하지도 않는데 아이스하키 우리나라 선수들도 안 가지고 있는 이 뭐 요게 한 60만원 하거든요. 이것도 들고 제가 아이스하키 연습한다고 이걸 따라고 해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연습을 꽤 옛날부터 오래 써서 그 스카티 셰플러에 엎어져서 엎어치는 게 아닌 엎어서 들어와서 왼쪽 공간을 뒤로 빡 이렇게 통과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빡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쪽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딱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스윙을 옛날부터 연습을 해서 그 스윙을 하면 굉장히 쉽게 칠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저도 이 스윙으로 라운딩을 하면 웬만큼 저는 다양한 기술을 좋아해서 막 드롭도 하고 샬로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을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가 라운딩 가서 점수를 잘 내고 스카티 셰플러처럼 정말 그냥 진짜 프로로서 라운딩의 결과를 좋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18홀 내내 그냥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는 이쪽으로 통감을 하면은 정말 내가 어느 쪽으로 가든 페이드랑 구질은 내가 어느 쪽으로 출발을 해도 나머지 반은 또 돌아와요. 드로우는 드로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드로우 스피는 잘 진짜 잘 걸려야 가다가 돌아오는 값이 동일을 한데 조금만 이 스핀이 딱 틀어지면 그냥 우측으로 푸시해요. 아니면 왼쪽 쪽으로 훅이나. 근데 이 페이드 깎아치는 뭐 아웃인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질은 내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과를 깎아도 이렇게 깎으면은 그냥 쑥쑥쑥쑥 이렇게 깎이는데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드로우처럼.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깎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스핀은 깎는 스윙, 아웃인으로 들어오는 스윙은 내가 나가는 스핀값 대비 돌아오는 스핀값이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왼쪽으로 어느 쪽으로 통과를 해도 이쪽으로 통과를 하면은 그만큼 나간 스핀 대비 돌아오는 값이 크고 또 이쪽으로 통과를 해도 나간 대비 돌아오고 그래서 돌아오는 걸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디로든 그냥 통과시키면 알아서 내가 다 돌아와서 내가 처음에 목표한 저쪽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35탄을 보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후륜구동 아까 말했죠. 뒤축을 트는 건데 뒤축을 이렇게 틀면서 내가 공을 왼쪽 저쪽으로 날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뒤축을 이렇게 틀면서 내가 앞은 지금 이제 카메라가 앞입니다. 카메라가 앞인 상태에서 공을 정말 뒤로 갖다 바르는 거예요. 뒤로 빡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왼쪽 공간을 뒤로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 스윙입니다. 스카티 셰플러가. 그래서 제가 따라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페이드가 진짜 쉬워요. 그렇다고 파워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엎어치면 파워가 안 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스윙은 엎어서 왼쪽으로 날려야 되기 때문에 엎어서 그냥 이렇게 치니까 파워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엎어져서 여기가 앞이라고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공을 정말 이렇게 이쪽으로 통과 빡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은 헤드 스피드가 빡 나면서 공을 진짜 여기서 여기가 앞이고 뒤라고 해서 아착을 봉 시키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치니까 이게 실질적인 파워 페이드예요. 그래서 스카티 셰플러 보면 항상 페이드로 치죠. 아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안 좋은 유형, 엎어친다, 엎어져서 공을 쳐야지. 저쪽으로 날리려고 했지.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천천히 엎어져서 들어와서 통과를 한다. 엎어져서 들어와서 내 왼쪽 공간을 통과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스윙이에요. 무조건 가면 무조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풀스윙으로 하면은 엎어져서 통과를 해서 이러면 무조건 나간 대비 무조건 돌아오는데 파워는 또 무진장 많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스카티 셰플러의 스윙이고, 이 개념은 진짜 엎어져서 스윙을 하는 사람이 절대 못 꽂지. 특히 저한테 레슨 오시면 엎어치는 스윙을 많이 이제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저도 나름 그래도 이쪽 샬로우나 아니면 이 도구를 다루는 이런 방식의 레슨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걸 가르쳐 드리고 싶어도 절대 못 고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엎어치는 스윙, 엎어진 걸 못 고치는데 그 사람을 자꾸 뭐 이걸 고쳐라 고쳐라 네가 안 되니까 뭐 1시간 2시간 뭐 저는 보통 레슨 하면 2시간 하니까 2시간 내내 이걸 이론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못 고치면은 그 사람은 생돈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래도 골프가 쉬워지고 실력이 늘고 싶어서 왔으니까 이제 최종 단계로 너는 엎어쳐서도 잘 치기 때문에 엎어치는 걸 고치기 힘들면 엎어져서 잘 쳐도 된다. 왜냐? 뭐 세계를 거꾸로 치고 있으니까. 그 스윙을 가르쳐주고 그 스윙을 가르쳐줘서 뭔가 결과가 굉장히 좋으신 분도 많았습니다. 정말 이 제가 말하는 그 아까 일반적인 이론을 계속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해도 뭐 7번 아이언이 130도 안 나가시는 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머지 30분은 제가 엎어치는 거 가르치니까 바로 7번이 160, 170이 나가시더라고요. 피지컬이 좋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거리가 안 나시는 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 좋은 습관, 엎어치는 스윙의 안 좋은 습관이 많은 걸 아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치기 힘들면은 엎어친다의 개념을 엎어져서 내 왼쪽을 통과시키는 요 개념만 바꿔도 진짜 골프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스카티 셰플러의 스윙을 보면은 그 개념이 이제 보여요. 왜 오른발다리 뒤로 빠지고 왜 이렇게 오면서 스카티 셰플러가 왜 배치기 동작도 하냐면 여러분들이 배치기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한 왼쪽으로 쳐야 되니까 이렇게 배치기를 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통과를 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좁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하면 이게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를 딱 하고 나서 중심을 잡으려면은 배가 앞으로 나가야 이렇게 잡혀요. 그러니까 이 엎어져서 통과를 탕 하고 나서 보면은 뭔가 이게 배가 쑥 나가 있는. 저는 춤을 추니까 그런 동작들 보면 다 원리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가 알려드린 35탄의 내용과 36탄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카티 셰플러의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스카티 셰플러의 스윙을 보면은 왜 그 스윙으로 세계 1위 그리고 압도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이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한 아마추어가 깊이 해야 될 스윙이 아닌 오히려 배워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은 스윙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보시고 엎어치는 스윙 특히 페이드 파워 페이드를 칠 수 있으면 골프가 정말 쉬워지니까 이걸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응이 좋으시면은 제가 또 그리고 이제 뭐 리플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들을 더 뭐 알려드리는 그런 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